그러게 얼굴 좀 보려고 마스크 내리자는 거야. 뭐야 이렇게 미쳤어? 응? 여자가 할줄 못할 일다 하고 있네. 어? 뭐에 미친 건 없는데. 뭐에 미친 거 없어? 네. 크게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지금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네. 근데 얼굴에서 왜 합도짝이 왔다 갔다 해? 예, 노름은 해요. 응? 예. 여자가 노름해? 네. 지금도 해?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예. 그 노름하는 건안 아까운가 보다. 아깝기는 한데, 그것밖에, 뭐라 그러지? 할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노름밖에? 그나마 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할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대단하네. 대단해. 그러면 노름에서 먹고 사는 거야? 크게 손해는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 노름에서 용돈 쓰고 노름에서 먹고 산다고 그래. 그지? 어리타라. 나도 따라 댕기면 뻗지 웃나? 나도 용돈 주나? 재주는 있네? 노름에서 저기 봐, 도가니까? 제주 좋네! 어? 오. 뭐할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해, 본인은. 네. 오로지 이거 노름해서 용돈 벌어 쓰고 노름해서 모든 걸 저기 하네? 24시간을 노름에 이렇게 앉아서 꼬박해서 앉아서 노름하고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아. 그죠? 지금은 지루해요. 지금은 지루해? 예. 네. 이게 사람들이 싫다 보니까, 싫은, 좋은 사람하고 놀면 24시간도 재밌긴 한데요. 싫은 사람하고 놀면 아무리 따도 재미없고 싫어요. 짜증나고. 그리고 노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많이 그리워서. 자기 본인은 뭐랄까 노름을 언제부터 했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노름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했어? 그지? 아버지가 네. 이 젊은 것 같기도 하고 젊은 분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젊은 분이 지금 젊은 그러니까 아버지 쪽인지 친구인지 몰라겠어. 지금 한 분이 지금 본인의 지 지금 내가 지금 학용으로 보이는 거는 귀신이 하나 붙었거든. 저한테요? 붙어서 본인하고 같이 이제 놀고 있거든. 본인의 지 실려서 놀고 있어. 놀려서 이거를 하고 있고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어쨌든 짜증나고 막 이러거든. 짜증나고 막이 살림도 어쨌든 막 짜증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짜증나고 어쨌든 어울렸다가 빈덕었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본인이. 그지? 빈덕었다고 왔다 갔다 해. 근데 뚜렷하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안 들고 내가 가정생활을 뭐를 뚜렷하게 뭐 이것저것 재미 들린 것도 없어. 가정생활은 원만해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욕심이 없으니까 이게 뭐더 바라지를 않으니까 신랑도 그걸 알아? 같이 하는데요. 같이? 네. 대단하네. 신랑도 같이? 네. 그럼 아예 그냥 그걸 생활로 먹고 사는 거야? 아니 우리 애기 아빠는 일이 있는데 그냥 애기 아빠는 스트레스 풀라고 하는 거고 저는 본업이고? 아니요. 저는 낮에 시간 날 때. 가정 버리면서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거진 20년을 하고 있는데. 20년을? 네. 그치. 오, 그래도 대단하네, 그래도.
응? 근데 뭐 때문에 왔어? 제가 솔직히 점집 오래 만들어서 한 50건 넘게 왔거든요. 어.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신을 받으라고 하셔갖고 솔직히 그것도 여쭙고 싶었고 꿈도 꿈이지만 애기가 마스크 좀 벗으면 안 돼? 아니 그래도 저 전철 타고 막 와갖고 불안해갖고 불안해서? 애기가 7, 8월 달에 귀신 보인다고 해서 제가 한번 씨껍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 초에는 사고가 차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무슨 띠야? 저 개띠요. 50개띠? 51? 에? 내가 그렇게 보여요? 아, 이 마스크를 써서 난 모르겠어요, 지금. 39. 나 충격이다. 생일은? 1월 17일이요. 1월 17일? 네. 성이 뭐야? 안씨요. 안씨? 어디서 신받으래? 거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한 80%는 받으라 하셨고 나머지 몇 분들은 아예 없다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두세 분은 이만큼밖에 안 왔다. 그리고 한 분은 아기가 받아야 된다. 아기가 몇 살인데? 일곱이요. 일곱 살? 네. 말띠네? 네. 생일은? 7월 28일이요. 7월 28일? 네. 그럼 나 지금 마지막에 온 거네? 마지막이네? 네. 그치? 네. 누가 어리 뭐 어리저기 가서 신을 받으라 그래? 점집. 어? 점집. 아니 그러니까 어리어리 갔냐고. 말하기가 너무 많아서. 많아서? 네. 그래서 신을 받으라면 신 받아? 혼 받으려고? 지금은 딸 때문에 받으려고?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받으려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나마 한 가지 목표가 생긴 게 그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노름판을 댕기는 이유가 선생님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나쁘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댕기는 거를 저는 누구한테 터놓고 말할 사람 한 명 없어요. 내 부모나 내 형제랑 연락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한테 기대게 되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런 사람들만 세계다 보니 걔 중에 좋은 사람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지. 그건 알죠. 근데 걔 중에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속에서 있는 게 좋고 그 사람하고 이제 좋은 시간 갖는 게 좋은 것 뿐이에요. 이게 내 가족들하고 아무리 좋은 시간 보내도 허전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또 약간은 채워지는 것도 같고 좀 그래요. 우리 애기 아빠는 원래 말 수도 없는 사람이고. 애기 아빠는 몇 살? 애기 아빠 무슨 띠야? 말띠. 말띠? 50 몇 살인데 충고 많이 나네? 네, 턱을 많이 줘요. 55세? 아마도. 근데 다행히 그렇게 안 보여요. 55세고 본인은 39이고? 네. 근데 제자교 간다라면 신랑이 가라 그래? 애기 아빠 허락 받을 마음 없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거기 뭐 본인이 뭐 일부 정서 못할 사주 팔자니까 본인 서로가 그래 지금 말띠나 응 본인 팔자나에 생일은 11월 6일이요 11월 6일 네 성이 뭐야 정씨 본인은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알 테지 부모 형제 덕 없어 네 어 신랑 덕도 없어 신랑이 벌어준 거 본인만 신랑이야 본인은 그래도 그만하게도 혼인신고 안 하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그치? 본인 어차피 본인이 빌고 살긴 살아야 돼 어? 근데 최근에 본인 꿈꾼 게 있을 텐데
많은데요. 이게 꿈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상을 제가 저 이런 거 진짜 안 믿어요. 어릴 때 사기 한번 당해갖고 진짜 안 믿는데 언젠가 꽂혀갖고 보게 되더라고요. 봤는데 그때는 이제 영상을 보고 저는 그래요. 내가 어떤 거를 깊이 생각을 하면 꿈도 꾸고 뭐 TV 보다가 자면 그거 연관돼서 꿈도 꾸고 막 이러니까 초장이 껐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데 댕기면서 기동량이 생기잖아요. 그럼 꿈이 제가 무슨 선생님들하고 산에 갔어요. 조그만 법당에를 갔어요. 그 다음에는 방울부채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 신꽃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법당을 차려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런 꿈을 이어서 꿨는데 그리고 한동안에 그냥 그거 꾸고 나서부터는 잠을 못 자요. 벌써 다 받았네? 꿈속에서는. 꿈속에서는 벌써 다 받았어. 잠을 못 자갖고 제일 겁나는 게 자다가 자려고 버티다 자요. 그러면 잠을 안 자요, 이제. 버티다 자면 깜빡 잠들었다가 그냥 이게 막 바들로 떨면서 두세 번은 깨는데 그 찰나가 무서운 거예요. 그 찰나에 별게 다 보였으니까. 그게 본인이 집안에 아버지 쪽으로 내가 물어봤잖아, 그치? 네. 아버지 쪽으로 청춘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몰라, 본인은 몰랐지. 근데 장군 줄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장군이 본인을 끌고 다니는 것도 있고, 어? 산신 장군이로, 이거. 산신 장군이로. 산신 장군이라는 건 뭐는, 본인은 남신이 많아. 여신 말고. 남신이라는 건 뭔지 아셔? 네. 남자라는 것 뜻이에요. 본인 무늬만 여자지, 남자란 뜻이야. 이게 빨간 게 산신이야. 이게 장군이야. 네. 응? 이게 산신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네. 본인이 내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내 신을 이제 파주는 거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신이 이렇게 와. 산신에서 남장군이 오고, 산신장군이 오고, 그죠. 대신해서, 어? 대신, 천하 대신, 귀하 대신 할머니가 이렇게 오고, 벼락 대신 할머니가 왔다 그래. 왔기 때문에 본인이 벌써 그게 꿈을 이미 받았어. 어?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리고 점을 여기저기 내가 이제 본인이 보고 이제 노트북도 봤다 그랬잖아. 네. 그게 왜 저가 하냐면 선생을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 본인이. 선생을 찾으러 다니는 거고, 이미 이분 선생님도 본인, 이, 벌써 신명은 와 있어. 본인 애치. 응? 신명은 와 있고, 이제 동생에게 이제 선녀로 다 와 있었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그거를 가긴 가야 된다고 벌써 알고는 있으면서도 듣고는 싶은 거지. 이 사람 저 사람이 지금 확인이 필요한 거야, 본인이. 그리고 선생을 찾는 거지, 본인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게 노름판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름판 사람들 얘기는 제가 한 30%만 믿어요. 얼마 전에 사기도 당해갖고 더 지금은 안 믿는데 선생님 말씀들은 제가 아마 5%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성격에 어릴 때 한번 사기를 당해서. 근데 애기 때문에 지금 절실한 것 뿐이에요. 큰 놈은 조금 와일드해서 괜찮아요. 어디 가서 맞고 댕기지는 않는 놈인데 꼬맹이가 그 귀신 보인다는 얘기를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한참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또 똑같은 장소에서 하니까 그것만치로 미칠 일은 없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안 가려고 우기잖아? 그럼 이 얘기했지 가는 거지. 이 얘기가 귀신을 보는 거지. 지금은 다행히 절에 댕기면서 좀 나아졌는데 그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겪었으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더 불안하고 더 겁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선생님들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아무한테 못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미친년 소리 들으니까 못하는데 가끔 절에 가서 사수연할 때 많거든요. 그냥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남한테 얘기 안 전해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이잖아요.
본인이 신과물이거든. 이게 신이거든. 신이기 때문에 절에 가서 본인은 절에 가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절에서도 못 풀어. 본인은. 거기 가면요. 산신 할아버지도 모셔놓은 데 있고. 아, 산신에 가서 물론 혼자 좀 해봤지. 응. 근데 지금 본인이 아마 몸이 떨릴 거예요. 전기가. 아까 혼났어요. 몸이 떨릴 거야. 이게 이제 장군에서 장군줄이 세면 제가 이제 장군줄 세서 이제 본인이 아마 저갈 거예요. 이게 이제 어차피 갈라고 마음을 먹으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선생을 찾아서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빨리 가. 그냥 그래야지만 본인 몸도 괜찮고 아들도 괜찮고 답은 그거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꿈에서 이미 다 받았잖아. 꿈에서 받았기 때문에 신꽃을 들어가잖아. 삼산을 두고 신꽃을 들어가면 벌써 본인은 말문 탁 터지지. 그리고 이 세계를 전혀 못 믿는다 그랬잖아. 사기를 당해서. 근데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네처럼, 우리네처럼 그냥 정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믿고 가셔도 돼. 근데 뭐 본인이 그런 본인이 판단이 돼 있어. 본인이 원신명이 들어왔다라면 선생이 본인이 선생을 원신명을 들어왔다면 선생은 본인이 딱 찾아올 것이고 찾을 것이고 잡신이 들어왔다라면 흐지부지 할 것이고 그건 본인이 판단이 달려 있어. 본인이 진짜 장군이고 할머니가 정확하게 들어왔다라면 딱 찍어요. 응? 찍어서 아마 딱 오게 돼 있어.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또 달려 있어. 본인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진실로 진짜 애기 때문에 이 길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통신이 와요. 통신이 오니까 판단을 제대로 하셔. 그럼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꿈속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 중에 많이 나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누군데? 하신대. 네. 그분의 집 받고 싶으세요? 아니요. 꿈속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많이 나오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적인 건데 이제 얼마나 꿈을 많이 꿨냐면요. 오죽하면 선생님들하고 관계 갖는 꿈까지 꿨어요. 주로 남자 선생님이네. 아니요. 그냥 지금 꿈만 그 그게 이 남자 선생님들 이렇게 비춰주는 거는 장군. 본인이 장군에서 시집 가는 거예요. 관계 맺는 게. 이해가세요? 그런 거예요? 예. 장군님하고 합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나는 남자 비해서 이제 합공하는 거는 그거는 장군, 장군님하고 합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하다하다 이런 꿈까지 꾼다고. 그거는 신명이 장군이에요. 다른 남자, 그러니까 대통령, 네. 대통령,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번도 나는 우리 장군님을 본 일이 없어. 우리 나는 신을 안 받았는데 우리 장군님을 본 일이 없어. 근데 우리 장군님이 똑같이 생긴 분이 나 침대 와서 같이 잤어요. 학공을 해서.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군데? 이상하다? 제일 처음에는 달마 할아버지 있죠? 네. 달마 할아버지가 와서 나보고 아가 일로 와라 하는데 나 할아버지하고 나 안 잔다고 나 이렇게 떠미고 나 도망댕겼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잘생긴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험 이렇게 기는 잘생긴 저 우리 장군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젊은 장군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막 침대 와서 막 한 거야. 근데 그게 장군의 신에서 시집간 거라. 그때는 나 신 저갈 때는 뭐 유튜브도 아무것도 없었어.
없대면. 없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그때 당시 뭐 잘생겼으니까 그랬더니 한 번은 또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나 어렸을 때 19이니까 대통령하고 또 잠자리를 하고 그게 신이라더라고. 그러니까 빗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아마 빗대서 보여준 것 거야. 그게 남자하고 잠자리 하는 거는 빗대서 보여주는 거야. 신이 그렇게 남자하고 합공을 하고 이렇게 신하고 합공을 했으면 이미 말만 터진 거예요. 아니 그런 꿈도 꿨거든요. 어디를 놀러 갔는데 어느 무속인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그 수련회 같은데 저희는 우리 이모들끼리 놀러를 갔어요. 네. 그냥 회식 겸 우리 뭐 뒤풀이 겸 놀러를 갔는데 거기 어느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당신 제자들하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계시니까 인사를 했어요. 좀 있다가 우리 이모들이랑 막 놀고 있는데 저이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개를 좀 시켜달라. 그래갖고 이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 이모들이랑 소개를 해줬어요. 같이 막 어울리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요즘에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손을 잡아주시는데 너무 이게 뜨거운 느낌이 나요. 손에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는데 이 감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보였어요. 뭐가 막 되게 무서운 게 보였어요. 저는 칼든 강도도 안 무섭고 누구도 무서워하는 게 없는데 그 꿈은 그 그림은 그 사람 영상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무섭다고 소리치고 싶고 막 눈 뜨고 싶은데 말도 안 나오고 눈도 안 떠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신꿈이에요. 다. 본인이 다 신꿈 꿨네. 그래놓고 그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당신 제자들한테 얘 좀 빨리 눕히라고 퇴마를 해야 되겠다고 막 이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말에 잘 기울여요. 그러면 눈은 떠질 거래요. 그래갖고 잘 기울였더니 눈은 떠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눕혀놨는데 다리는 이렇게 들게 했어요. 무릎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무릎 사이에다가 거울도 아니고 뭔가 큰 동그란 거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 보래요. 이거 잘 보면 너 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세히 봤어요. 한번 쓱 하니까 장군이 나왔어요. 한번 또 쓱 하니까 막 구름 속에 천둥번개가 치는데 용이 지나댕겼어요. 그리고 한번 또 쓱 하니까 무슨 구름 위에 알록달록한 집이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말하면서 깼어요. 봐두고 다 봐뒀네. 그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아시는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꿈을 언제 꿨어요? 이거요? 네. 한 두 달? 두 달 됐어? 네. 얼른 받아. 본인 안 받으면 이 아들 다쳐. 죽든지 다쳐. 얼른 받아. 뭐 신에서 벌써 꿈을 다 꿔주고 신에서 다 왔잖아. 선생님들처럼 꿈에서 다 일러줬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 선생님들처럼 누구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꿈에서 다 봤잖아 지금. 지금 다 본인이 지금 설명했잖아. 어? 꿈에서 일러줬다고. 쓱 하니까 용이 보이고 쓱 하니까 장군이 보였다며. 그게 다 보는 거지 뭐야 꿈에서. 꿈에서 다 보, 지금 꿈에서 다 보인 거고, 본인이 이제 신고 타잖아? 신고 타면 이제 다 보이는 거야, 또. 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그거야. 이제 신고를 하고 나를 잡고 신고를 해야지. 내가 그랬잖아. 본인 장군에서 먼저 왔다고. 어? 장군이 앞장 섰잖아. 이 답답한 양반아. 그거만 생각하고 있고, 그 꿈에서 다 일러줬구만. 뭔 소리 하고 있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오반기로. 오반기로 내가 산신장군, 본인 산신장군이 먼저 왔다고. 산신장군 먼저 오고 꿈에서 그렇게 일러준 거잖아. 이씨. 아, 많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게
여보세요? 이 신은 너 손바닥에 이렇게 이거 신은 너 손바닥에 골펜이야 이렇게 일러주지 않아. 어? 어떻게 일러주는 줄 알아? 쓰, 너 말대로 그릇 저기 뭐 거울을 잘 보고 있으라 했지. 꿈에서 그거 쓱 하니까 장군이 보였다 그랬지. 네. 어? 그럼 그게 신이야. 그게 보여준 거야. 그럼 쓱 하니까 뭐 보였다 그랬어? 너 용이 보였다 그랬지. 네. 어? 그게 용군, 용장군이야. 어? 용장군이고 또 쓱 하니까 뭐 보였어? 집이 보였다 그랬지. 네. 응? 집이란 건 뭔 뜻인데? 어? 몰라요. 청상이 아니면 도사 할아버지야. 어?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 뜻은 네가 해석을 못하면 선생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야. 어?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야. 네가 그걸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라고. 네가 뭐, 예? 애동인데 애동 이제 걸음마 떼지도 않고 신도 받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알면 천재게? 어? 네. 그지? 네.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야. 넌 날만 잡으면 되겠다. 네. 날 잡아서 얼른 가. 이 아들 잡지 말고. 벌써 뭐 꿈에서 다 일러줬구만. 뭔 소리 하고 있어. 거울에서 비춰갖고 저겠구만. 그리고 너 아까 이 선생님 남자 선생님 얘기했지? 그 선생님 물어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 줄 거야.